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또 사주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생입니다. 여명입니다. 여자. 자, 사주는 개묘입니다. 개묘생. 그 다음에 개해. 그 다음에 을축. 그리고 기묘생. 을축, 기묘. 자, 여명입니다. 1963년생입니다. 이분은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이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걸 문의를 했냐면, 자기가 미국 생활 지금 25년 가까이 돼가는데 사별을 했다.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 고생, 가진 고생에서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러면서 저에게 문의를 했는데, 어떤 문의를 했냐? 이 일간에 자신에게 맞는 어떤 일간을 선택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 두어 번 했을 겁니다. 일간과 일간은 정신적 교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신적 코드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일간과 일간을 보는 거. 지지는 육체적인 궁합도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여러 부분을 보지만 특히 일간은 정신적인 교감이니까 코드가 맞냐 안 맞냐, 흔한 말로 이걸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강의를 보고 자신에게 어떤 일간을 만났으면 좋겠느냐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신적인 합은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때, 나의 파트너를 선택할 때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주에서 일간 을목을 갖고 있다. 을목. 그러면 상대는 일간에서 어떤 일간을 가졌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난 계절입니다. 이 계절. 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을목을 한번 보자. 을목을 가지고 있는데, 을목을 갖고 있는데, 갑이 있다. 을이 있다. 병이 있다. 정이 있다. 무가 있다. 기가 있다. 정이 있다. 신, 임, 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임, 계가 있다. 갑이 있다. 그랬다. 병이 있다. 을목이다 이 말이에요. 을목. 이 을목은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됐는데 빨리 이것을 뭘로 보냐? 을목은 화초로 보자. 통별할 때 화초로 보자. 화초. 자, 이건 다 알죠. 그래서 계절을 봐야 하는데 바로 계절을 보자. 얘가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보니까 해월이니까 겨울에 해당이 되겠죠. 겨울. 그러면 을목이 겨울이 들어왔다면 뭐냐? 을목 가봐라. 겨울. 해월에 가서 보면 을목은 이미 노랗게 죽어있고 얘는 이미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생명을 키울 수가 없고 자기의 몸을 보존하기에 중요하겠죠. 겨울을 넘겨야 하니까. 을목은 가장 지금 이 상태에서 겨울의 화초이기 때문에 뭘 얘를 중요시하냐면, 당연히 여기에서 을목이 어떤 걸 좋아하냐면 첫 번째는 갑목을 좋아합니다. 을목은 갑목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을이, 을은 넝쿨로 표현하는데 갑목 자체는 지주대란만 올라가겠죠. 자기를 올라가서 오히려 갑목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역량을 크게 발휘를 할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등나 개갑이라 하는데 을목은 갑목을 반기죠. 그러면 이 을목 자체는 갑목을 좋아합니다. 일간에서 갑목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조금 좋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혹시 뭐가 있냐 보면 병화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지. 을목은 병화를 좋아해요.
1년 12달을 초합니다. 1년 12달. 그래서 을목은 병화를. 왜? 병화는 태양이라는 것이 태양. 을목에게, 화초에게 태양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꽃을 피우죠. 꽃을 피울 때 우리가 흔한 말로 운빨이 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을목은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결실을, 꽃을 피우면 결실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병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 어떤 경우는 다 하나만 싫어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면 정미다. 정미. 자, 을이다. 이렇게 있을 때 정미, 정미운, 정미, 정미 이렇게 화기가 강렬할 때 이럴 때 병화를 누가 들어오는 것, 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때는 좀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목을 비춰서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디다 들어오는 이 상황만 제외하면 을목은 거의 대부분 병화를 가장 좋아한다. 최고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을목 자체는 일단 가장 좋아하는 게 갑목과 병화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얘가 왕중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뭘 좋아하냐면 기토를 좋아합니다. 기토. 을목은 기토를 좋아한다. 왜? 이 기토가 습토다 이 말이에요. 습토. 습한 거니까 을목이 들어가면 쫙 뿌리를 내릴 수 있겠죠. 이미 이 기토에는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근데 기토를 좋아하는데 을목은 기토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사주를 보니까 사주에서 개수가 있고요. 오행상 수가 있고 한겨울이고 너무나 여기가 습하고 냉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 조건에서는 습하고 냉한 것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토가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줍니다. 좀 힘들어 하겠죠. 밑에를 보니까 무토가 있어요. 무토, 오행상 토인데 이 무토가 이 안을 집어넣어 보니까 얘를 제거를 시키면서 오행상 해월에 수의 기운 자체를 얘가 무토가 그래도 견제를 하면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을목에게 무토는 바로 온실이 되어버립니다. 온실. 온실. 운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 자체의 겨울에 냉기를, 냉한 것을 제거를 시켜주고 보호를 해주니까 을목이 여기서 꽃을 피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무토를 초화한다. 이때는 얘가 좋아지죠. 이 사주에서는 무토 일간을 좋아한다. 자, 그런데 을목에서 보면 무토는 돈이죠. 재성이죠. 그래서 이 재성, 무토 일간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을목에게 물질에 대한 기운을 이롭게 해준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개수다. 이 말이에요. 개수. 왜 을목이 개수를 좋아하느냐? 을목은 화초고 성장을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수분이 필요하겠죠. 수분이. 수분이 필요한데 인수는 굉장히 싫어요. 큰 물량이니까. 물이 마르면 이 을목은 연초가, 아니, 연꽃이 된다는 거죠. 연꽃. 잘못하면 부목이 되니까 이 개수, 내리는 가랑비 같은 비를 저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얘가 수의 기운 자체가 여기서 보면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이때는 원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 사주에서는 원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갑과 병과 물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1순위가 병화다 이렇게 보겠죠. 병화는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 병화 일관은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무토 일관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세 번째는 갑목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갑목은 이 사주에서 들어오면서 어떤 단점이 있냐. 자기가 지줄대 역할을 해주긴 해주는데 자기 일정한 부분을 나중에 가져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분을. 그런데 병화는 계속 희생을 해요. 계속 비춰줍니다. 자기는 끝까지 비춰주겠죠. 비춰준다는 거죠. 희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을 뽑든 누구를 활용하더라도 이 병화는 을목은 병화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걸 얘기해 주시죠. 지분을 요구하지만 여기는 자기 것을 가져가는 왜 지분을 요구하는 간목은 결국은 을목에 있어 오행상 토가 재성인데 돈인데 얘가 들어오면 재성이 되는 것은 을목도 재를 좋아하지만 이 간목도 일정한 부분에 자기 토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병화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희생하듯 조건 없이 희생을 해주기 때문에 을목은 병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 무토는 어떠냐? 이 무토는 얘는 무토는 뭘 가장 예를 들면 도움을 주냐면 이 냉기를 제거해 준다는 거죠. 냉기를. 냉기를 제거하니까 이 을목에게는 가장 을목이 싫어하는 이 냉한 기운, 겨울의 냉한 기운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것을 제거해 주니까 그것이 바로 을목에게는 굉장히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럼 얘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얘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을목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다. 단지 냉기를 제거하면서 이놈이 잘못하면 병화까지 병화까지를 이런 경우에서는 열심히 비춰주고 있는데 무토가 병화를 가릴 수가 있다. 얘를 산으로 놓고 볼 수 있으니까 산이 높으면 태양이 가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병화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여기서 을 축을 갖고 있어요. 축. 이 사주가 여기서 배우자 문제에 대한 사별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는데 이 축 자체가 이런 경우는 철분, 철분이 많이 있는 흙 위에 있는 을목이니까 가슴 안에 소화를 많이 하면서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을목자, 아니 그 축이라는 것을 지지에서는 어떤 글자가 들어갔을 때 얘를 가장 균형과 조화를 가질 수 있겠느냐? 오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축이란 자체는 냉하고 습하다는 것이겠죠. 냉하고 습하기 때문에 일주에서 병호일주라면 병호일주라면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일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에게 질문은 이 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주에서 만날 때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어떠냐? 일단 병화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면 분명히 이 식간 중에서 가장 나에게 이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어떤 일간이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 사주에서는 신금이 가장 맞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신금. 신금하고는 을신상충하는데 그것 상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수 자체와 이것이 냉기가 많이 있고 신금이 있으면 얘하고 같이 함께 해서 얘를 을목을 괴롭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금은 병화를 잡아서 없애기 때문에 병신함으로 잡아서 없애기 때문에 이놈이 악중악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사주에 한해서는 이 사주에서는 어떠냐? 신금이 괜찮습니다. 왜? 화기를 제거를 시키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신금 자체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신유라는 글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악 중의 악이다 이걸 얘기해 주죠. 왜? 신유 엄청나게 뿌리를 통굴하고 들어오면서 화기를 확 잡아제키니까 이것이 바로 흑운 차일이다 보겠죠. 흑운 차일. 흑운 검은 구름이 검은 흑자 구름은 검은 구름이 가릴 차 나들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이 흑운 차일이 줄 때 건강에 대한 이상
사업에 대한 부도 이런 것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신유일주를 만나게 될 때 이 사주는 수명, 건강에 대한 아픔, 그러니까 만나서 삶과 동시에 건강에 대한 이상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유심히 볼 것은 을목 자체는 정화를 잘 봐줘야 한다. 같은 환대도 어쩜 그렇게 틀리냐. 같은 형제인데도 그렇게 나에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조건 없이 도와주려고 하는 형제가 있고 얘는 을목에게는 어떠냐. 뭐든지 얘를 시비를 걸고 얘를 태우려고 하기 때문에 얘는 비춰서 키우려고 하고 얘는 태우려고 하기 때문에 을목이 가장 싫어한다. 이런 경우 을대운이 아니 정화가 들어올 때 이때 이런 경우 정화대운이 들어올 때 이 을목은 크게 아프거나 대운에서 정대운이 들어올 때 수명이 잘못하면 이 시기에 끊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서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 이때가 단명수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을목은 정화를 싫어한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질문 하나 이분이 질문을 하셔갖고 일간 하나를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간은 이 일간 하나만 보면 일간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어떤 일간이 좋은가 어떤 일간을 만나서 사는 게 좋은가 어떤 일간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은가 만약에 신유일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방법을 이런 경우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은가 각 일간의 특성을 알게 된다면 궁합을 볼 때나 파트너를 알게 될 때 굉장히 아주 명리학이게 묘미죠. 어느 학문도 이 부분을 따라올 수가 없는 명리학의 장점 중에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합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장명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글자를 잡고 장명을 해주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잘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비즈니스 관계, 어느 시기에 운이 들어오는가, 어느 악재가 들어오는가 다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운도 똑같이 접목시키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일간의 특성을 잘 알면 전체는 다 전체 흐름을 읽고 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온전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